안녕하세요. 바라보는 코쿠네입니다. 이번 영상에서는 저희 집 사랑둥이 코쿠의 입양 과정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해요. 코쿠는 2016년 길거리 입양 홍보를 하던 한 유기견 센터에서 입양해 제 가족이 된 아이예요. 코쿠는 16년도 초여름쯤 경남 함안의 한 보호소에서 작은 상자에 담겨 고이 유기되었었고 그 당시의 자료는 열심히 페이스북으로 게시글을 몽땅 뒤져서 찾은 짧은 프로필과 몇 개의 사진이 전부예요. 사진으로 봤을 땐 아마 야외에서 다른 친구들과 생활을 했던 것 같네요. 그렇게 뜨거운 여름을 보내다가 결국 심장사상충에 감염이 되었대요. 함안에는 너무 많은 아이들이 있었고 더 이상 케어를 할 수 없던 상황이었는데 정말 운이 좋게 더 입양 갈 수 있는 서울의 한 입양센터로 이송이 되었어요. 서울로 온 코쿠는 정말 다행스럽게도 심장사상충 치료를 시작했고 일주일 정도 후 입양을 위해 방문했던 저희 가족을 만나게 되었어요. 코쿠, 먼저 가! 그 당시 3살로 추정되었지만 입양 후 병원 검진 결과 선생님께서 한 살이 채 안 된 아이인 것 같다고 말씀 주셔서 입양한 해에 태어났다고 정해 지금은 4살이에요. 코쿠는 그렇다면 무슨 종의 아이일까요? 언뜻 보면 레브라도를 닮은 것 같기도 하고 짧은 다리가 닥스훈트를 닮은 것 같기도 한데 코쿠는 요즘 흔히 말하는 시고르 자브로종 믹스인 친구예요.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사랑스러운 얼굴이 너무 매력적인 아이이죠. 제 채널에서는 코쿠를 바라보며 힐링도 하고 코쿠와 같은 유기견 아이들에 대해 알아보는 영상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. 이 천사처럼 맑은 눈을 가진 코쿠와 함께 바라봐 주실 분들은 좋아요, 구독, 많이 눌러주세요.